명예를 맺었어. 아, 배 대표, 3월 이제 소위 말하는 두블리죠, 두블리. 두블리가 생각보다 수정이 안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자, 두블리가 생각보다 안 달린다. 자, 왜? 자, 열매는 결국은 뿌리랑 이어지는 겁니다. 뿌리랑. 자, 봐요. 2월을 이제 아시라고 표현하죠. 아시가 이제 뭐 한두 개 열매까지는 충분히 이제 12월 달에 형성되는 뿌리를 가지고 수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엇가리란 개념이 들어가죠. 엇가리, 그리고 엇가리, 뭐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두블리로 달리는 건데, 자, 엇가리라는 개념이 개입을 하면, 자, 이때부터는 뿌리 양이 더 많이 증가해야 돼요. 뿌리 양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두블리가 달리려면 뿌리 양이 이제 토양 전면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토양 전면에.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뿌리라는 부분을 안 만들어. 생각보다. 자, 열매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뿌리부터 다시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논할 거면, 자, 이거부터 갑시다. 한동, 매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한동 매출을 얼마를 생각하느냐, 이거지. 한동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10m 기준, 10m. 10m 기준 해가지고 한동에, 자, 1000에서 1200. 이게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잘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건 항상 넘어가자는 거지. 자, 1500, 1800. 1500, 1800. 자, 여기서 1000, 1200, 1500, 1800.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1200 하는 농가는 아시, 2월 아시, 그리고 엇가리, 그리고 두블리 자체를 4월, 5월 달 따면은, 이분들은 1200 해요.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 자, 나도 3월 달에 두블리를 따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2월 달, 2, 3월 아실 걸 따고, 뭐, 4월 달부터 두블리 따간다. 이러면, 이게 1200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기존대로. 네,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탭이, 이게 봉지 탭이죠. 봉지 탭이. 봉지 탭이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1500, 1800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어디부터 가야 되냐? 토양부터 가야 돼, 토양부터. 제가 자꾸 물로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된대도 이거를. 자, 제가 늘 말하는 거, 뿌리와 열매는 뭐다? 이어진다 그랬죠? 뿌리랑 열매는. 이거를 이어갈 거면 수분을 만들어야 돼. 토양의 수분이 안 끊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안 끊기게. 토양의 수분을 안 끊기게 하려면 토양의 물로탈이, 그리고 이제 자가퇴비. 자가퇴비가 뭐예요? 숲이랑 서땅, 소똥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똥이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토양의 이제 보수력, 보비력을 높이는 거잖아. 토양의. 그래. 나는 3월 달에 팍팍팍 터트리고 싶다. 그리고 2월 달 가야지 하면서 3월, 3, 4, 5, 6월에 팍팍팍 따고 싶다. 이런 분들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 토양을. 이거를 안 만들고 나도 3월 달에 많이 따고 싶다. 이게 안 된대도. 여기서 제가 자꾸 아픈 거야. 저도 알죠? 아, 나 배대표. 4월 달에 두 분이 달아야 되는데. 알지.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자, 4, 5, 6월 달에, 4월 달 치우고, 5, 6월 달에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토양의 수위가 맞춰진대도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5, 6월 달과 이제 2, 3월 달, 그리고 이제 4월 달, 그리고 5, 6월 달 이렇게 나눴을 때 5, 6월 달은 좀더 스무스하게 농사가 된대도. 근데 2월까지도 아시 엇갈까지도 양이 적기 때문에 얼추는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엇갈 두블리, 그리고 3, 4월에 팍팍팍 터트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왜 3, 4월에 왜안 되냐 이거지. 물이 끊기니까.
그때는 비도 잘 안 와. 올해 막 뭐 올해 막 이상한 거래 비 안 오다가 지금 확 오는데 그것도 이것도 그렇게 마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습이 높으니까 순이 떴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다른데도 3, 4월에 알지? 3, 4월 맞추려면 2, 3월이지. 2, 3월에 내 토양의 수분을 어떻게 맞춰 내게 되냐? 내 토양의 수분, 다시 말해서 내 뿌리를 어떻게 안 끊기게 만들어 내게 되냐? 그 생각부터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최종적으로는 물러타래요. 뭐라 할 거 없어. 에이, 왜 배대표는 자꾸 힘들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맞잖아요. 저놈을 접하려고 하려면 그 맞게 기본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제 마음도 알아요. 마음 아는데, 충분히 힘들지 아는데.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봐봐요. 한동에, 저랑 같이 가는 분들, 한동에 근 80에서 이제 100만 정도 저한테 이제 준단 말이요. 근데 1회조가 1000만을 1200만 하면은 괜찮아. 근데 1500, 2000만 하는 분들도 똑같대도 똑같이 저한테 80에서 100만을 준대도 나한테 들어오는 지출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더더 잘 되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 을까리, 을까리 둘 계속 따려면 토양의 수분을 맞춰내자고. 어느 정도 찰땅, 응? 객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 로타리. 그리고 마지막에 자가태비. 자가태비를 하는 이유는 수피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봉지태비랑 자가태비는, 봉지태비는 3에서 50포죠. 근데 자가태비는 2에서 3톤이에요. 양 자체가 달라. 그 양에서 좀 더 수분을 머금는다 생각해봐요.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뭘 의미해요? 다 토양의 수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물로탈이나 이제 앞으로 물을 빼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안 된 분들, 이 안 된 분들한테 좀 더 3월 달에 2, 3월 해가지고 4, 50박스를 따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에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넘어서고 싶다. 처음에서 나 70에서 100박스 따고 싶다. 그러면 안 된대도 근본 찰땅, 물로탈이, 자가태비 이게 받쳐줘야지 70에서 100박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도. 제가 그나마 원래 아시아까지는 20에서 30박스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4, 50박스를 억지로 올렸잖아. 어떻게? 앞쪽에 맹물 주자잉, 응? 그리고 골물 주자잉, 이래가 올려놨잖아. 근데, 물론, 앞쪽에 맹물이랑 골물이 단점이 돼. 예, 맹물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골물은 단점이 있어. 왜? 골물을 줘서, 소위 말해서 뿌리를 뺐잖아요. 빼고 나서 그 다음 관리. 알았어. 아이고, 이게 참 어렵다. 자, 봐봐요. 골부를 줘가지고 뿌리를 일로 뺐어. 뺐는데 한 2, 30일 말라붙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왔던 뿌리 어떻게 됩니까? 안녕?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때 만들어진 수많은 순들은 어떻게 하니? 나갔다가 끊기겠지. 뿌리가 끊기니까 여기 연결된 꽃이 막 다 사가버린 거야. 이거 소음에서 대가리가 멈춰버린 거지. 그래,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제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가가, 아따, 막, 덩탱이? 아니잖아. 그래가 안 되잖아요. 제 딴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의 엇갈이 20개에서 30박스를, 어떻게든 앞쪽에 맹물 줍시다, 아니, 골물 줍시다, 이래가 아마 40, 50박스까지 올려놨어. 그러면,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70에서 100박스 다른 분들은 이분들은요 골물로 말이에요 한 4-5번 줍니다. 그냥 뭐 골랑 2-3번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더 물에 대해서 2-3번에 100박스는 결국 물이야. 물과 양분이에요. 양분 그걸 얼마나 탕탕탕 가지고 노느냐. 결국 같은 얘기에요. 한동이 얼마 할래요?
너 얼마 할 겁니까? 어? 나 그냥 천 얼마 할 거다. 그러면 그냥 해요. 그러면 2, 3월 4, 50 박스 따고, 4월, 5월, 뭐, 200, 200 박스 따. 그러면, 천만에 천이백이 나와요. 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런 분들이 칸단 말이야. 아, 나 차비 안 날린다고. 4, 50 박스 나왔잖아. 그럼 주춤하겠지, 당연히. 예, 이게 제 마음이라는 거지. 이거를 더 이어가고 싶으면, 물을, 내 토양에 물을 더 마찬해서 뿌리가 안 끊기게 해주자는 거지. 뿌리가 안 끊겨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더 붙는 거니까. 이게 제 마음이요. 항상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어. 정말 절밖에, 저 또한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토양의 수분, 뿌리의 끊김, 이거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좀 더 정말 많이 좀 생각해줘요. 괜히 뭐 말만 길어졌다만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는 거 2, 3월에 20개에서 30박스 아니고 40에서 50박스 그거지 아니? 70에서 100박스가 되긴 되는데 이걸 하려면 와 토양을 바꿔줘야 된다. 뿌리가 안 끊기게 줘야 된다. 아무쪼록 죄송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배드표 결국은 토양을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송해요. 충분히 4, 50박스 이런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는데 제가 계속 더 욕심이 나는 거지. 그리고 서로의 욕심이 만나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1200 하시는 분들은 40박스 따면 됩니다. 충분히 잘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여백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좀 더 맞춰낼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근데 70에서 100박스 나 소위 말해서 1500, 1800만원 할 거다 이런 분들은 좀 더 화이팅 하시고 자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